경서영씨 영단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거든요. 난장판 혼란이라는 뜻이거든요. 큰일 났다. 난장판 완전 집안 개판으로 만들어놨어. 큰일 났다. 엄마 어떡하니.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벌써 두 개 외웠지. 이런 분이야. 제가 단어 연구만 진짜 20년 넘게. 세계적인 암기왕들은 다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우연화 같은 유명 인사를 만나면 마음이 설레부렸지. 설레부렀지. 나는 이거 쓰면은 계속 생가치로의 하쿠가 나와. 어, 그러네. 오, 오늘 진짜 그거네. 빨리 앉아 봐. 아니. 아, 우리 TPN 그 68시. 아, 요즘 오늘 나도 말이 많더라고. 왜? 아니, TPN으로 날로 먹는다고. 왜? 토비콘 같은 거는 다 물에다 붙이고 말았고. 그때 토비콘 광고주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저 안 줘. 카메라가 안. 어, 누나 키는 너무 커 누나. 아니, 지금 진짜서 너무 열심히 하잖아. 전철 식구 같은 거라든지 추첨 같은 거. 땡겨놓고 그러면 안 되지. 인간관계 그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살아요? 지금 각성해야 돼. 저희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나는 관련 없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야. 주판씨 먹어 그럼 먹어! 콤부차 마셔! 마셔! 우리까지 물고 들어오시면 안 돼. 한 사람당 하나씩 먹자 오늘. 네, 이게 언박싱부터 해봅시다. 유판 씨 언박싱은 처음일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낯선 분들이 지금 와 계시는데 광고 좀 보고. 광고주 분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우리 오빠랑? 그런 말인데. 라일이 아빠? 아, 라일이 아빠 친구세요? 오. 아,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 남편이랑 어떤 관계? 어! 만나뵌 적은 없고 중간에 지인이 통해서 아~ 마음도 되게 이제 다행이다 이제. 제 와이프입니다. 예. 아! 아, 진짜요? 그분이... 그럼 유유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은 따로 계시고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아. 야, 말만 듣도 재벌 2세. 어. 왜냐하면 3세야. 큰할아버지가 유일한 박사님이시고요.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라디오 CM도 혹시 하셨어요? 아, 네. 라디오 CM. 맞아요? 네. 유유! 아, I love you. 재벌 3세 치고 진짜 약장수 같아. 콜라 잡아봐. 이게 유판 씨의 멀티 구미라는 건데 이게 멀티 비타민. 근데 네. 나는 구미가 너무 좋은 게 비타민은 물로 삼켜야 되잖아. 네. 근데 구미는 있잖아 그냥 간식 먹듯이 그렇지, 밥 네. 먹고 나서 그냥 하나 딱 먹으면 제일 간편하게 애들도 간식으로 좋으니까. 네. 와 향도 좋다. 사과향 나요. 내 인생 구미야 지금. 아, 인생 구미. 난 와 나 놀랬어. 짭짤하면 어 이게 동물성 젤라틴이 아니에요? 동물성. 식감이 더 쫀득쫀득해요. 비타민 B를 챙겨 먹어요. 근데 그걸 알약으로 먹으면 속도 별로 안 좋고 그게 좀 그게 있거든? 구미로 먹으니까 완전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네. 잘한다. 비를 먹거든. 제대로 된 비타민이 들어있지 않으면서 달기만 하고 애들 입맛에 맞춰서 그런 거 싫어요. 난 그런 거는 나 뱉어버려 그냥. 조금은 쌉싸름하더라도 진짜 비타민의 농도를 높여서 찐 비타민이라는 말까지 쓸 수 있게끔 심의도 함부로 내주지 않거든요. 아니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안이야.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죠. 우리 대표이사님 보세요. 대표이사님이 저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경선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어 공부를 쉽고 재밌게 만들어주는 경선식입니다. 경선식 선생님이랑은 어떻게 처음에 뵀냐면 한 2년 전인가? 옛날 해피투게더에서 경선식 선생님이 저 영어 단어 쉽게 외우는 거 맞아요. 같이 촬영하면서 뵀던 거예요. 어. 처음에 공부학 진천지 시작할 때 네. 플럼이, 펠럼 어. 네 맞습니다. 그게 경선식 선생님이에요? 예, 말하자면 아, 사람 이름인 줄 몰랐대. 아, 그거 맞아. 그럼 뭔 줄 알았어? 아니, 저는 그냥 무슨 수능식 어. 아. 나만의 식 뭐 이런 거 아. 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식. 선생님 그럼 오늘 오셨으니까 예. 저희 단어 최소한 오늘 한 몇 개는 외울 수 있을까요? 30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오. 정말 재밌고 네. 신기한 수업을 준비해왔어요. 진짜요? 예. 야, 일단 오늘 우리 이거 들으면 그냥 단어 30개는 갖는 거죠? 아 그럼요.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30단어는 일주일 후에도 100% 거의 기억이 나요. 와 미쳤다. 여러분에게 신기한 마술부터 보여드릴까요? 오. 예, 예. 제가 15개의 한글 단어를 예. 한 번만 불러줘도 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 15개를 순서대로 다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냥 눈을 감고서 재밌게 상상만 하시면 돼요. 네.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를. 네. 자, 그럼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네.
자, 커다란 풍선이 하늘 높이 둥둥 떠올라가고 있어요. 풍선. 자, 그 풍선 밑에 돼지가 묶여져서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돼지. 자, 돼지 코에서 번쩍번쩍하는 동전이 막 쏟아집니다. 동전. 자, 동전이 막 쏟아지니까 우산으로 막고 있어요. 자, 우산. 우산을 누가 쓰고 있나 봤더니 아기가 쓰고 있네요. 아기. 자, 아기가 막대사탕을 맛있게 빨고 있어요. 막대사탕. 막대사탕이 맛있게 빨다 보니까 사탕물이 줄줄 녹아 흘러서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 자, 그 바다 위에 TV가 둥둥 떠 있어요. TV. 자, 그 TV 속에서 호랑이가 어흥 하고 뛰쳐나와요. 호랑이. 호랑이가 어흥 하고 입을 벌릴 때 그 입 속에서 참새가 휘리릭 나옵니다. 참새. 자, 참새가 하늘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네요. 무지개. 자, 그 무지개를 여러분이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스키. 자, 스키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우물 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우물. 자, 우물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 봤더니 별이 반짝이고 있네요. 별. 자, 그 별 사이를 천사가 막 헤엄치고 있습니다. 천사. 자, 됐어요. 눈을 한번 떠주세요. 15단 한번 적어보세요. 잊어버리죠. 빠졌죠. 만약에 동전에서 막힌 사람이면 좀 약간 문제 있는 거죠.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나 15개 됐어. 됐어. 15개, 그 다음에 동현 씨가 하나 틀렸고, 13개, 2개. 그래도 다 갔네요, 15개를 한 번만 듣고서 13개 맞추는 것도 사실 천재예요. 왜 이게 이렇게 기억이 잘 났는지 아세요? 그림과 상상으로 암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기억이 잘 났죠. 보고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잘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재인데 그 천재성을 활용을 잘 못한 거죠. 와. 자, 그러면은 영어 단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네. 이걸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sprain 하면은 손목, 발목 등을 삐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왜 삐다라는 뜻이 돼요? sprain 하니까는 스프레이는 왜 뿌리고 있어요? 삐어서. 그죠? 으아! 신마크다! sprain 하면은 이 발음 읽자마자 힌트가 튀어나오게끔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스프레이는 그죠? 지금 가졌다. 네. 이미 가졌어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symptom, 증상, 징후란 뜻입니다. 신부가 떠. 감기 몸살, 증상, 징후가 보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해 보세요. symptom. 근데 양심이 좀 찔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양심은 괜찮은데 약간 창피해. 사실 과학적 방법이고요. 세계적인 암기왕들은 다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맞아. 자, 다음에 stigma. 수치 오명이에요. 선생님이 방구를 뿡! 아, 이거 수치구머. 스티그머, 수치 오명. 그죠? 스티그머. 수치구머. 자, celebrity. 유명인사예요. 자, 김연아 같은 유명인사를 만나면 마음이 설레버렸지. celebrity. 자, 따라해보세요. celebrity. celebrity. 자, deserve. 뭐뭐 할 만하다, 뭐뭐를 받을 만하다. 얼굴 빨개지는 거 어쩔 수 없어. 일본 아저씨인데 번개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뒤져부릴 만했지. 뭐뭐 할 만하다. 천벌을 받을 만했지. 따라해보자. deserve. deserve. 자, 넵. 자, 잠깐 잠, 낮잠이에요. 네. 자, 거기 조는 놈 하면은 자다가 넵 하겠죠? 자, 넵. 아, 뭐 했어요 지금? 잠깐 잠. 낮잠이란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넵. 넵. 자, 다음에 오렌지. 자, 뜻이 두 개나 돼요. 배열하다, 예정을 세우다. 자, 오렌지를 쭉 배열해 놨어요. 네. 왜? 이거 오늘 먹을 거, 이건 내일 먹을 거, 예정을 세워놓는다고. 네? 자, arrange. arrange. 자, cemetery. 공동묘지예요. 자, 드라큘라의 가슴에 쇠못을 때려야 되겠죠? 네. 자, 쇠못을 때리는 이곳을 연상해야 돼요. 미쳤다. cemetery. cemetery. 자, sink. 가라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싱크대에 요 마개를 딱 했더니 물이 어떻게 쭉 가라앉아요. 그래서 sink. 가라앉다예요. 자, hop. 도사가 hop 하면서 깡총 뛴 거예요. 자,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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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깡총 뛰다. 자, errand. 심부름이에요. 자, 애가 run도, 달리기, run도. 애가 달리기도 잘하니까
심부름 보낸 거예요. 에런. 에런도. 자, 그러면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징후 증상. 그렇죠. 핑크머. 스치 오명. 그렇죠. 셀레브리티. 유명인. 그리고 디저브. 정말 할 만하다. 그렇죠. 뭔가 또 받을 만하다. 네. 네. 납장. 어레인지. 배열하다. 예정을 세우다. 그렇죠. 세머테리. 공동묘지. 그리고 싱크. 가라앉다. 그리고 헙. 깡통깨다. 그리고 에런드. 심부름. 그렇죠. 진짜. 미쳤어. 나 오늘 이제... 아침에 먹은 것도 기억 안 나는 애야. 어프로프리엇. 계란 후라이 할 때 소금은 오프로프리엇. 그렇죠? 오프로가 적당하고 적절해. 프리엇. 그렇죠. 어프로프리엇. 어프로프리엇. 자, 다음에 디먼. 어, 뒤에 뭔가가 있었니? 뒤에 뭐가? 악마? 귀신이 있잖아요. 악마? 귀신이에요. 자, 컨시티드. 이소비아기에서 도시지와 시골지 다 아시죠? 네. 도시지가 시골지를 딱 초대해 가지고 이게 바로 컨시티드, 큰 시티다 이게. 이게 큰 시티야 하면서 네. 우쭐하고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네. 나 도시 살아 이런 자부심이 강한 우쭐한 컨시티드. 컨시티드. 그다음에 플리. 풀리자마자 강아지가 달아났어요. 달아났다. 플리. 그다음에 이레이저. 이레이저. 피부과가는 네. 이레이저가 점을 지워주는 지우개 역할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레이저는 지우개 역할을 합니다. 지우개. 자, 이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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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개. 데저트. 데저트. 뜻이 두 개나 되는데 이것도 한 방에 암기시켜 드릴게요. 서부 영화 보면은 사람을 사막에다가 버리죠. 그리고 네. 뭐라 그래요? 여기서 되죠. 아. 하고 투. 짐을 투 뱉어요. 그죠? 예, 예. 여기서 데저트. 데저트. 예, 되죠. 투 하면서 사막에 버리다예요. 네. 자, 커밋. 혜성이 지구 밑을 깠죠? 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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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어거지도 조금 있네요. 학생들이 그래요. 예. 선생님 말도 안 되고 어거지예요. 네. 근데 외워줘요. 그러니까. 와, 그게 신기해. 다음에 endeavor. 축구 선수가 인대가 부을 정도로 노력했어요. 다음에 nod. 머리를 끄덕이다. 아. 너도 수박 먹을래? 하니까 나도. 나도. 네. 다음에 tuition. 학원비를 수업료를 주는 날은 항상 PC방으로 튀어요. 네, 그래서 네. 뭘 가지고 튀었어요?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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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tuition 뭘 가지고? 수업료. 수업료. 동현 씨가 한번 해볼까요? 자. appropriate. appropriate 적절해. 적절하다. 아, 그렇죠. 적절한. 자, demon. 야, 너 뒤 뭔가 있어. 악마, 귀신. 그렇죠. conceited. 우쭐해. 그렇죠. 우쭐하는 자만심이 강한. 그 다음에 flee. 풀리니까 달아나가. 그렇죠. 그 다음에 eraser. 지우개. 그렇죠. desert. 사막이랑 desert 2. 버리다. 그렇죠. 버리다. 그 다음에 commit. 까밋. 혜성. 그렇죠. endeavor. 인대가 볼 정도로 노력하다. 그렇죠. 노력, 노력하다. nod. 나도. 끄덕이다. 그렇죠. 끄덕이다. tuition. 엄마가 주는 수업료 튀어. 수업료. 와, 그렇죠. 튀죠. 그렇죠. 미쳤어요, 진짜. 야, 우리 이런 애들 아닌데. 네. 벌써 20개 암기했어요. 나머지 10개 한번 해보죠. 자, violation. 12시 지났는데 바이올린 소리를 레이션. 바이올레이션. 이건 사생활 침해죠? 네. 그렇죠. 법률 위반이에요. 그래서 바이올레이션? 아, 침해? 위반이에요. 소어. 쐈더니 높이 치솟겠죠. 소어. 높이 치솟다. 자, 소어 해보세요. 소어. 다음에 메트로. 지하철이란 뜻도 있고 네. 대도시라는 뜻도 있어요. 밑으로 뭐가 다녀요? 지하철. 지하철이 다닌다는 건 대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트로 다니는 지하철과 대도시예요. 그다음에 분리. 내가 네 과거를 다 분리. 그래서 괴롭히고 겁주는 거예요. 자, 오베이. 강도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말을 안 들으면 베일까봐 네. 복종하다. 따라. 오베이. 자, 시머트리. 시머트리. 네. 가로수를 심어. 추리를. 추리할 때 나무요. 네. 그래서 심어, 추리. 어떻게 심었어요? 네. 좌우 대칭으로 좌우 균형 있게. 그죠? 그래서 심어, 추리, 좌우 대칭 균형이에요. 아터리. 간호사가 동맥 주사를 넣으려고 하는데 네. 아터리 많아서 동맥 찾기가 힘들어요. 뭘 찾아야 돼? 동맥을 찾아야 돼. 찾아야 선생님, 요때 많이 힘드셨죠? 약간 잠깐 좀 어떡하지? 그 다음에 토처. 침대 또 치고 또 쳐요. 네, 봄은 고통이에요. 자, 토처. Veterinarian. 네. 동전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강아지 배를 털어서 동전을 밖으로 내어리언. 베터러네어리언. 베터러네어리언. 파버티. 자, 먹을 거라곤 파밖에 없어요. 파로 버텼어요. 파로 버틸 정도로 네. 아주 가난하고 빈곤하죠. 네. 자, 파버티. 테스트를 남창희 씨가 한번 예. 해볼까요? 치매하다. 그 다음에 소화. 높이 치솟다. 그렇죠? 메트로는 지하철 대도시. 그렇죠? 분리는 괴롭히다. 오베이는
복종하다. 그렇죠. 그리고 뭐 맞는다. 예, 따르다. 그렇죠. 예. 심어치리는 균형. 그다음에 아터리, 동맥. 그렇죠. 예. 또쳐. 또쳐. 예. 고통, 고문. 베트로네리언, 베트로네리언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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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버티는 가난. 어. 그렇죠. 가난. 예, 예. 이렇게 다 어려웠어. 30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여기 아는 단어가 메트로밖에 없었는데 다 외웠어요. 그죠? 예. 예. 이거 뭐 지금 바로 암기했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 아니야? 어. 이럴까봐 30분 있다가 시험을 볼게요. 와. 자, 그리고 영어 단어가 또 어려운 미쳤다. 점이 또 있어요. Perceive, Conceive, Deceive. 막 헷갈리겠죠? 예. 그죠? 그래서 Sieve 형제예요. 예. 이런 것도 연상법, 경선시 영단어를 활용하면은 암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Perceive.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꽉 씹었어요. 팔을 씹었으니까 아! 아픔을 감지하다, 인지하다. 그 다음에 Conceive. 껌 씹으면서 풍선 타고 날아가는 거 뭐 하고 있어요? 상상하죠. 상상하다, 네. 생각하다, 네. conceive. 자, 다음에 deceive. 속이다예요. 이게 속이다. 아. 앞에서는 막 친한 척 하더니 뒤에 가서는 쉽네. 이 친구를 씹고 있어요. 이 친구를 막 속이고 있잖아요. 속인 거예요. 속인구나. 뒤에서 씹다니 야. 날 속였구나. 자, deceive. deceive. 속이다. 와. 금방 암기되죠, 그죠?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발음이 다 틀리면은 거기서 힌트가 주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선생님이 그냥 넣어줘, 뇌. 30분 정도 지났나요? 네. 그러면 이제 시험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떨려. 이제. 자, 해보자, 해보자. 해볼게요. 시작. 아, 다 풀었다. 와, 진짜 미쳤다. 본능적으로 이미 외워진 것들은 몇 개 있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 막 어떻게 해서 외웠는지 그 수업 내용이 생각나면서 바로 나와요, 답이. 진짜 대박이야. 네. 자, 심프텀 증상, 그 다음에 스티그머 수치, 그리고 셀레브리티 유명인사, 그 다음에 디저브 뭐뭐 할 만하다, 그 다음에 맵, 낮잠, 자, 오렌지, 배열하다. 자, 세모타위, 공동묘지, 그 다음에 싱크, 가라앉다, 그 다음에 합, 깡충 끼다, 그 다음에 에런드, 숨부름, 자, appropriate, 적당한, 그 다음에 demon, 악마, 그 다음에 conceited, 자부심이 강한, 네, 그 다음에 flee, 달아나다, 자, eraser, 지우개, 자, desert, 사막, 자, commit, 해성, 그 다음에 endeavor, 노력, 그 다음에 nod, 머리를 끄덕이다, 그 다음에 tuition, 수업료, 그 다음에 violation, 위반, 그 다음에 swore, 높이 치솟다, metro, 지하철, 그 다음에 bully, 괴롭히다, 그 다음에 obey, 복종하다, 그 다음에 symmetry, 좌우대칭, 그 다음에 artery, 동맥, 그 다음에 torture, 고문, 그 다음에 veterinarian, 수의사, 그 다음에 poverty, 가난. 다 맞았어. 다 맞았어. 100점, 100점? 100점. 아니, 우리 세 명이 다 같이 100점 맞은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니, 내가 다 맞췄다는 건요. 진짜 이건 마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배우고라도 바로 까먹는... 너무나 정확한 자기 객관. 저는 진짜 바로 까먹어요. 네. 암기하는 속도는 1시간 할 걸 15분 만에 다 암기한 거잖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기억력이 10배 이상도 오래갑니다, 진짜로. 근데 영어 공부를 쉽사리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문법 독해 하려고 해도 단어를 몰라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단기간에 뭐 2,000개, 3,000개 다 암기를 해놓으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고속도로를 깔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단어를 알아야 해. 그렇죠. 네.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